여러분 혹시 하얘지고 싶으십니까?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미백크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논문으로 검증까지 됐어요. 이제 곧 벚꽃 놀이다 보다 해서 막 야외 활동이 늘어날 시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캠핑 가죠.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휴가철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저같이 이제 색소 잘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책이 필요해요. 자, 소개 바로 갑니다. 오늘은 도미나 크림 요거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광고인가요? 광고 아니죠. 유료 광고 아니고. 하지만 광고를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도미나 크림은 하이드로퀴논이 4% 들어있는 이제 색소를 개선시키는 그런 크림이죠. 자외선을 받으면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멜라닌이 생성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미나 크림은 색소를 새로 생기지 않게 해주는 건가요? 근데 우리의 얼굴의 색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걸 방지해주면 이제 흐려지게 되세요. 생기는 것만 막아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죠. 가격도 이제 태극제에서 나오는 도미나 크림이 50g에 5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가격도 뭐 나쁘지 않죠. 50g에 5만 원, 싼 건가요? 보통 화장품들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혹시 다른 회사 제품은 없나요? 멜라토닌 크림이라든가 멜라노사 크림 뭐 이런 다른 회사 제품도 있어요. 조금 싼가요? 조금 싸죠. 도미나 크림이 제일 유명하니까 제일 비싸고요. 저도 광고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얼굴에 기미가 올라오는구나. 요즘 분들 그거 몰라요. 모르세요? 어머니, 도미나 크림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하이드로퀴논 5%, 10% 이런 일본산 연고들이 막 유통이 되고 있대요. 그냥 살 수 있대요. 아,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오는 거예요, 집으로? 네,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농도는 자극이 좀 심할 수도 있고. 네. 네. 하이드로퀴논 연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논문을 네.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논문 찾아보니까 좀 여러 개더라고요. 네. 네, 그중에서 가장 인용수가 많은 40회 인용된 논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9명의 여성 실험자의 목과 가슴에 4% 히드로퀴논과 2%의 글리콜산이 포함된 크림을 12주 동안 색소가 올라온 부위에 매일 두 번씩 발랐다고 해요. 이 중에서 10명의 실험자가 4% 하이드로퀴논을 이제 단독으로 발랐고요. 그 결과 12주 뒤에는 색소 침착이나 이제 잔주름, 그리고 건조함, 톤, 그리고 투명함이 33%에서 71%까지 개선이 됐다고 해요. 너무 많이 개선된 거 아닙니까? 인종의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또 연구마다 이런 결과가 좀 틀리니까 네.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사메터 MX18이라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맥사메터로 측정한 거에 의하면 멜라닌과 홍반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세주름이나 건조함, 피부톤, 그리고 선명함, 투명함, 그리고 홍반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해요. 이게 논문에 나온 사진 자료인데요. 육안으로 봐도 확실히 좋아졌죠. 가장 드라마틱한 분의 사진을 싫지 않았을까 하네요. 네. 그렇기는 해요. 눈으로 봐도 사실 많이 전체적인 톤도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똥똥똥똥 있는 그런 색소들도 많이 개선됐네요. 아,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맨날 쓰겠다. 그렇죠. 피부과 다 망하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부과 망하는 연구인가요? 네. 근데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따가움과 자결광 그리고 가려움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귀 뒤나 목 아래에다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데 테스트해도 괜찮죠? 그런 데도 되죠. 해서 한 24시간 봐서 가려움이나 홍반, 붉은증 이런 게 없으면 진행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킨 로션을 바른 후에 바르고요. 그리고 얼굴 전체 피부에 이게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색소가 있는 부분에 톡톡톡 스팟으로 쓰는 거고 전체 피부에 10% 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바를 때 손에 묻은 건 어떡하죠? 그거는 물로 잘 씻어내시면 되시고요.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게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이제 저녁에만 바르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아침에는 물로 잘 세안하시고 그리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요. 자외선을 피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2개월을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효과 없는 거니까 그냥 중단하시면 되시고요. 반응하지 않는 분도 있군요. 그렇죠. 모두가 다 효과 좋은 건 아니죠. 좋은 사람 있고. 병원 망하는 줄 알고. 그래도 워낙 구하기 쉽고 트라이하기 쉽기 때문에 네. 먼저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흰색 마스크를 사용하면 이게 반사에 의해서 오히려 색소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우리가 하이드로퀴논 바른 다음에는 자외선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눈밭에 가면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그쵸. 바닷가에 가도 많이 타고 그쵸. 반사되는 자외선 때문에 네. 그런데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반사돼서 눈 쪽으로 네, 빛이 그쵸. 많이 갈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근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으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어차피 뭐 네. 검은색 마스크만 또 더 네. 비싼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검은색 아니면 좀 어두운 색 유색 마스크도 있잖아요. 색깔 좀 어두운 걸로. 뭐 네. 그런 것도 괜찮죠. 뭐 꼭 이래야 된다기보다 굳이 할 수 있는데. 그쵸. 굳이 안 할 필요도 없다. 뭐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네. 혹시 사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을까요?
이게 임신했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위험 등급으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임신부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물론 12세 미만도 이제 안정성이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안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따가운 느낌이나 간지러움 있으면은 이제 사용 중단하시는 게 낫고요. 명연현상이라고 해갖고 이제 아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무슨 화장품이 부작용 나서 이제 문의를 하면 명연현상입니다. 참고 끝까지 바르세요. 그러면서 나빠지는 피부가 나빠져서 병원 오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 명연현상이란 말이 너무 남용되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어요. 네. 아 그리고 그래도 바르고 싶으시면 용량을 좀 줄여보거나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조금만 발라보거나 그래도 며칠 해봤는데 안 되면 중단하셔야죠. 네. 이렇게 해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검증된 미백 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햇빛도 많이 쬐는 이런 계절이 다가왔으니까 햇빛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색소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어떤 뭐 돈을 많이 쓰거나 노력을 많이 하기보다 이런 것부터 먼저 트라이 해보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